00272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. 국제약품, 은, 는 동사는 1959년 설립되어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KJ케어를 포함한 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음.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적으로 퀄론저만액, 타겐에프 연질 캡슐, 에제로바정, 콜렌시아 연질 캡슐, 국제세파제돈주 등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 등을 취급 전국 각 지점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약국, 의원, 병원,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. 기업 개요 -1959년 7월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의료기 도매업체인 KJ케어, 주,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-주요 제품으로 의약품은 타겐에프 및 퀄론저만액 등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제약 부문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. -2021년 1월 화장품 브랜드 스카인드를 런칭하였으며,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과 여성용 유산균을 신제품으로 출시하였음. 재무 -정제 및 점안제의 제품 매출 확대와 노인복지용구 등 상품 매출 호조에 따라 제품의 수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-연가율 하락과 적절한 판관비 관리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바 법인세 확대에도 순이익률 또한 상승 -레바 미피트 점안제의 품목 허가를 통한 점안제 매출 성장과 세프미녹스 주사의 중국 보건당국 국가집중구매 사업 참여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기대.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국제약품의 시가총액은 959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. 국제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51위입니다. 국제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2115만 9832주입니다. 국제약품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국제약품의 퍼은 26.96배이고 추정 퍼은 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5.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.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.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68원이고 추정 EPS는 N/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24배. 36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/A%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/A이며 목표 주가는 N/A1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-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 원, 마이너스 17억 원, 53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-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, 마이너스 16억 원, 35억 원입니다. 국제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4번지 39%이고 유보율은 131.94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평범한 종목입니다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
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.53이며 전일 대비해서 5.72 더하기 0.23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.83이며 전일 대비해서 7.38-0.87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국제약품의 2023년 4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,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,000원입니다.